자, 데스페라도의 두 시쪽의 파란색입니다. 선수요, 선수. 장영석 선수는 아래 입구에 노란색이고요. 4시 지역을 가져왔습니다. 데스페라도 오늘의 마지막 전장이 되겠습니다. 최종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장용석 선수는 이 맵에서 노베락 더블 커맨드를 하다가 이주영 선수의 구드론 발업 저글링에 뚫리면서 허무하게 경기를 내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주영 선수가 최근에 공군에 입대했는데 공군 에이스 팀에 소속이 될 예정인데 그 전에는 CGN투스, 또 권수현 선수와 숙소 생활도 같이 했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필살기성 플레이를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빠른 저글링이라든가 혹은 몰래 멀티 이런 것들 분명히 시도해봄직하거든요. 일단은 오버로드까지는 찍었고 편안하게 그냥 앞마다 먹고 힘싸움 이런 형태로 가면은 저그 선수들이 대부분 테란 상대로 이기가 너무 힘들다. 예. 이 데스페라도 진짜 테란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나마도 이 장용석 선수와 특히나 그런 힘싸움 위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노멀한 가운데서의 전투는 자신도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앞선 경기에서 장용석 선수가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노멀한 전투로 간다면은 권지현 선수가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장용석 선수에게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장용석 선수는 뭔가 상대방을 저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정찰을 해서 좀 노멀한 전투로 이끌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오버로드는 발견됐고 SB 위로 올라갑니다. 위치 서로 확인했습니다만 SB는 그냥 갑니다. 예. 그리고 해체랜을 펴고 있는 권수현 선수. 네, 되게 무난하게 가네요 일단. 네. 예. 앞마당 해처리 스폰이. 이제 세 번째 처리 위치가 만약에 앞마당 해처리와 본진 해처리 중간쯤 지어진다면 그냥 정석이에요. 풀 해처리의 정석. 2007년도 들어서 아직까지 테란에게 승리가 없는 권수현 선수. 오늘 저 장용석이란 테란만 꺾으면 아주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요. 전담 마크맨 있네요. 네, 근데 뭐 무난하게 간다면은요. 좀 장용석 선수와 같이 뚝심 있는 이런 스타일의 테란에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서 권수현 선수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또 이서훈 선수가 마재훈 선수를 상대로 이 맵에서 완승을 거뒀었던 그런 경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서훈 선수와 장용석 선수는 같은 삼성전자 칸 소속 선수들이란 말이죠. 이서훈 선수의 그런 압박형 테란 이런 것들 충분히 보고선 배워야 할 점은 배웠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출발 자체는 뭐 장용석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무난하게만 가도 테란이 좀 좋다라는 것이 선수들의 얘기였었거든요. 예.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경기인데도요. 네. 마지막 경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데스페라도라는 맵에서 일단 너무 이제 아직까지는 저그가 어쩔 수 없는 단계이긴 한데 이후에도 내버려두는 경기 운영이 돼서는 안 돼요. 나오는 병력만 잡아먹겠다라는 좀 수비적인 마인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공격적이고 달려드는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현재 투벨스 네. 장용석 선수 경기시간 4분 6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CV가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상대방의 저글링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 예. 해주는 플레이들 나쁘지 않고요. 야, 뭐 전혀 변수가 없습니다. 지금 권수현 예. 선수의 플레이는 그냥 어느 맵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지상 맵에서는 테란전 대부분 저그 유저들이 선택하는 그런 운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장용석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하죠. 부자 맵, 본진 미네랄 열덩이. 네. 뭐 이런 맵에서 네. 저그가 무난하게 플레이 해주면 테란도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맵의 특화된 무언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장용석 선수도 충분히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원 효율도 워낙 좋기 때문에 머린들 팍팍 생산하면서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돌릴 수 있는 투가스 네.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용석 선수도 그 체제로 가는 것 같고 권수현 선수 먹는다고 스파이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자 테란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예. 리베럭스 엔지니어링 데이.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만 일단은 네. 그 100%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권수현 선수. 야, 확실히 뮤탈스크로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좀 끌어놓고 그다음에 뮤탈스크로 본진 쪽에 들어가서 서프를 때린다거나 또 SCB를 잡아먹는 이런 플레이가 원활하게만 된다면은 네. 무난한 출발이라고 할지라도 변수를 만들 수는 있기는 하죠. 올라갑니다. 일단 한번 압박 액션 취하고 있는 예. 장용석 선수. 네. 위치 잘 봐야 돼요. 뒤쪽 뒤 저글링 스피드 저글링 바로 딱 달려져서 네. 사격합니다. SCB까지 같이 올라가는데요. 파이썬에서의 경기 흐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파이썬 이렇게 무난하게 갔을 경우 테란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장이 바로 이 데스페라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뮤탈리스크도 예, 뭐 파이썬만큼 이전 그 김민환 선수의 경기만큼 이득을 보지 못하면 좀 헤맨다거나 예, 그러면은 좀 경기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막상이죠. 예. 양섬 먹고 그 안정적인 확장이 가져다 주는 힘을 중반 이후에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아 글쎄요 일단은 예. 그 전 타이밍을 정말 슬기롭게 버텨야 되거든요. 자, 현명하게 저글링으로 저쪽에 마치 네. 열 수 있는 아 스킨 방금 뿌려졌죠. 예. 없네.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죠. 어딘가에 네. 드론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의심을 그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어딘가에 드론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아직까지 터렛 공사가 막 여기저기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섬 확장기지 먹고 그다음에 테란이 한방 갖춰서 나올 때쯤에는 이제 가디언으로 한 타이밍 버티고 뭐 이런 경기 운영 지금 권수현 선수가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예. 예, 하이브 벌써 눌렀죠. 세이셔 없이 동시에 가져가면서 하이브테크 올라가고 네. 있는 권수현 선수. 자, 그렇다면 가디언. 어떻게 테란을 못 나오게 만드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 참 가디언이라는 유닛이 좀 양날의 검이라 불안할 땐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불안한 게 가디언이라 그렇죠. 네, 소스레이스에 막 네, 일부러서 말씩 죽어나가면서 적에게 손해를 안겨주는 그런 장면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가디언이라 참 글쎄요 뭐라고 네. 말씀을 네. 네. 물론 지금 권수현 선수가 준비해온 건 확실합니다. 네. 이런 운영을 지금 양섬 먹고 뮤탈리스크 쓰다가 가디언으로 버티고 예, 이후에는 뭐 하이브 유닛 네. 활용하는 예, 이런 체제 준비한 거 확실하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트러블이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장용석 선수가 데스페라도 연습 과정에서 이런 운영을 한두 번쯤은 아니 여러 번은 경험해 봤을 것 같고 그에 맞는 특화된 뭔가를 또 타이밍 유닛 조합을 들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대처가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하면은.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경기 운영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그 선례가 없었다면 이 경기 운영이 아주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맞춤 대응이 가능합니다. 뭐에도 모두 달렸고 예. 베럭스 늘어나고 있고. 예. 드랍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배틀만 잘 모아도 상대방이 가디언을 띄우는 타이밍에. 다수의 이레데이트 활용해서 가전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멀티 하나를 깰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있어요. 네. 자, 혹시나 생각되는 드랍슈의 견제 길목에 스쿼지가 둘이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어휴. 예. 가전 계속 나오죠. 그레이터 스파이어. 네. 제버와 커널까지 네. 두 개.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선선수 경기 운영이. 예. 네. 이대로 그냥. 본진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허무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장용석 선수도 분명히. 빈집. 자, 성큰이 드라마 이거 어디 빈집으로 들어봤다. 아이고, 좋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성큰이 있자마자. 원천 선수입니다. 저글링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저글링도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상대방의 본진 있는 그 건물들을.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디언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게 되죠. 저글링은 다 부를지라도. 안쪽으로 저글링 쏙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예, 진짜 별다른 게 없어요.